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심옥원의 청강입니다. 오늘은 옥상에서 배양하고 있는 모과나무 녹지거리를 하는 날입니다. 작년에는 세력이 많이 약해서 또 병도 좀 왔었어요. 그래서 걱정을 좀 해결했는데 올해는 이제 세력을 좀 올리자 하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뭐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이 좀 붙었어요. 그래서 가지도 쭉쭉 뻗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맨 밑단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부분은 원래 가지가 없었어요. 근데 거기에서 눈이 좀 하나 나와줬으면 했는데 아침 거기서 눈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그 녀석을 작년에 집중적으로 키워서 한 80cm 정도 쭉 이렇게 키웠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곁가지도 조금 이렇게 몇 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밑단을 하나 이제 단을 하나 이제 좀 형성했어요. 거기가 조금 허전했었거든요. 너무 이제 쭉 위에만 이제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모과나무는 또 나무가 성질이 좀 굉장히 그 강직해요. 뻣뻣해요. 부드럽지 않고 그래서 이 녹지거리로 이제 기본 틀을 얼른 그래도 잡아놓는 게 좀 효과적인 것 같아서 이제 녹지거리를 하고 있습니다. 조금만 굵어져도 이 철사를 감아가지고 유도가 잘 안 돼요. 말을 안 들어요. 이제 녹지거리를 하면 이때는 그래도 이제 약간 세 가지 새로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말을 좀 듣습니다. 그래서 이때 이제 기본 좀 틀을 잡으려고 이제 녹지거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안에 가지마다 이렇게 보면 그 속에 이제 떡잎 같은 게 또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람을 좀 방해하고 안에 이제 병충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는 또 환경을 또 제공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그 이제 떡잎도 좀 이렇게 따줘서 바람길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좀 가지를 조금 더 굵혀야 되는 가지는 이제 자르지 않고 그대로 좀 더 이렇게 뒀습니다. 이제 가을까지 좀 배양을 하면 조금 더 굵어지면 그때 이제 좀 이제 내년 봄이나 아니면 겨울에 이제 휴면기에 좀 이제 수형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좀 잘라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지금 배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치목도 지금 걸어놨거든요. 작년에 치목을 두 군데를 걸었어요.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. 붙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올해 세 군데를 또 걸어놨어요. 근데 이제 아직 미지수죠. 뭐 가을쯤에 이제 봐야 되겠죠. 어떻게 될지. 이 그 가지가 지금 만약에 성공한다면 아주 소품 그 수형이 꽤 그래도 이쁜 소품이 좀 나올 텐데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이제 기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 이 나무는 이제 시골의 그 매형 집진데 그 군재정원에 글로 이제 옮길 거예요. 내려갈 건데
지금 취목도 걸어놓은 상태고 그래서 내년쯤에나 이제 문제공원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이제 기본을 좀 만들어서 가려고 이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나마 그래도 옥상이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죠, 뭐. 이 무가나무는 작년에 꽃이 안 왔어요. 꽃도 안 오고 열매도 오지 않았어요. 뭐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요. 이제 문제공원에 또 한 그루 이제 중품 갖다 심어 놓은 게 있거든요. 그것도 이제 아주 수영이 이쁩니다. 분에 있어도 이제 굉장히 문제로서 기본을 딱 갖추고 있는 나무인데 이제 옮겨 놨어요. 근데 거기에도 꽃이 피고 모과가 꽤 많이 달렸어요, 거기에는. 근데 다 따내고 두 개 딱 남겨 놨는데 지난번에 내려가서 보니까 꽤 컸습니다. 두 개가 아주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만약에 모과나무 뭐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이제 뭐 도장지도 많이 세력이 좋다면 도장지도 많이 올라올 테고 이제 쭉쭉쭉 뻗어 나올 텐데 그때 이제 뭐 녹지거리도 좀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수형으로 좀 이렇게 예쁘게 어떤 틀을 기본 틀을 좀 잡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지금 검은 부분이 이제 침묵 걸어놓은 자리입니다. 네, 세 군데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과나무 네, 녹지거리를 해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만나요. 감사합니다.